메달 오브 아너. 미 정부가 자국민 용사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미군 최고의 훈장이자 최고의 명예. 메달 오브 아너 훈장 수여자에 대한 대우는 다음과 같다. 훈장 수여자의 계급에 상관없이 장군, 상원의원, 총리, 대통령이 먼저 수여자에게 거수 경례. 훈장은 미국 연방정부 아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메달을 욕구이는 자를 연방정부에서 고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수여자라고 속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자는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거나 1년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성씨와 본인의 이름이 미국 역사에 남는다. 월 1237달러를 평생 보장받으며 여기에 미국 물가 시세 변동률에 따라서 준다. 의료 혜택이 평생 보장된다. 은퇴할 경우 남들보다 10% 상향된 은퇴연금을 받는다. 수여자의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으면 100% 합격시켜준다. 스페셜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를 부여받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미 대사관, 영사관 등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는다. 군수송 이용이 가능한 특정한 상황에서 미 공군을 부를 수 있다. 대통령 취임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공식 초청을 받고 귀빈석에 앉게 된다. 훈장 수여자에게는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지급한다. 정부로부터 장례식을 100% 지원받으며 미군 최대의 명예로 치루어진다. 미군 부대의 특정 장소나 위치 전함 등을 훈장 수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 자국 내 어딜 가더라도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는다. 가령 훈장 수여자가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갔을 시 훈장 수여자가 있다고 방송이 나오고 시민들이 기립박수 등의 존경의 뜻을 표한다.